아이고, 좋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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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이씨. 와, 뭐야. 야, 왜, 얘 왜 있어, 얘 왜? 어! 어! 와! 아이씨. 와! 왜 이제 왔어? 어! 얘 왜 있어? 와, 진짜 놀랬어,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야, 그리고 너 약간 귀신 같아, 지금. 야, 너 언제부터 와 있었어? 나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 이만해! 장난하야? 옥조장으로!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저는 기웅 씨를 리턴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기웅 씨와 같이 시체를 유기하고 범죄를 저질렀죠. 저희들이랑 좀 비슷한 인간 쓰레기? 같은 느낌이랄까? 먼저 만난 인간 쓰레기예요. 우와, 나 진짜 놀랐다! 야, 너들. 야, 선글라스 좀 벗고 얘기해. 오랜만에 봤는데. 컨셉 잡은 거야. 아니. 아, 일단 나갈게요. 우와. 진짜 전혀 예상 못했다. 귀신 같아. 아, 진짜 예상 못했어요? 전혀 예상 못했어. 내일 오는 줄 알았어. 내일 온다 그랬잖아. 아, 근데 기사가 나가지고. 기사가 났다고? 그래서 나 되게 엄청났잖아. 진짜 시골이네. 풀이 너무 많은데? 너무 내가 풀을 사왔나? 와, 마당 엄청 높다. 실례하겠습니다. 난 머리 바뀌는데? 무조건 여기 기준형 자리다, 이거. 와, 이거. 이거지, 이거지. 시간이 흐르잖아. 아이고,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네. 아, 이거? 어. 아, 음악 좋다. 그럼 너는 여기 언제까지 있는 거야? 저요? 너 언제까지 있는 거야? 난 모르겠어. 있으라고 할 때까지 있어. 지금 뭐부터 할 거야? 형 야채 씻어주신다고 그래서. 줘요. 아니, 된장찌개랑 비빔밥 이럴 거. 네, 된장찌개랑 네, 이거 씻어서 저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손질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이렇게 일만해? 난 밥 먹고 좀 얘기하자, 기영아. 보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할 일이 없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 종훈아. 왜? 어떤 느낌인 줄 알아? 무슨 느낌이에요? 퇴근하자마자 부랴부랴 막 밥하는 거 있지? 막 재촉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일하고 왔는데. 아니, 기준이 형이 보리차를 좋아해. 보리차. 보리차 좀 끓이려고. 아, 여기다 끓일까, 여기다? 지금 멘트 진짜 모시는 어르신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아버님이 보리차를 좋아하세요. 물을 오늘 끓여놓으면 일단 3일은 먹는 거지. 너 내일 모레 갈 거지? 같이 너 표정이 갑자기 굳냐? 이따 내일 모레 갈 거다니까 왜 너 왜? 이따 갈 거야. 너 왜 굳어? 감독님이 나한테 설명했던 컨셉이랑 되게 다른 거 같아. 너 뭐라고 설명했는데? 되게 뭐라고 설명했어? 그 영화 뭐지? 리틀 포레스트? 같은 이 되게 평화롭고 잔잔한 어떤 평화롭고 잔잔하긴 해. 근데 세 분이 딱 오자마자 지금 느낌이 약간 생존으로 바뀌었어.
했는데. 야, 여기 와가지고 지금 좋다, 야. 기웅아. 좀 영혼 좀 담아서 얘기해 줄래? 진짜로. 지금 우리가 바빠서 그런 거야. 그래? 잘 돼가요, 형? 아니,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웅이 어디 갔어? 누구? 기웅이 뭐해? 기웅이 내가 빨래 쪼여 걸어달라고 했어. 미적인 감각으로 가장 예쁜 곳에. 야, 진짜 기대된다, 기웅아. 아, 얼마나 예쁠까? 기웅이 너가 빨래줄 잘하면 얼마나 예쁠까? 와. 그런 느낌인데? 딴 데 가지 말고 이거 하고 놀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형 지금 빙고! 녀석 눈치가 생각보다 빠른데? 맹치 못못뭐 태규 형. 어. 빨래할 게 많이 없으면 이걸 환불하고 빨랫대를 사오지 그랬어. 해주면 안 돼? 아, 그럼. 야, 너 안 본 사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진 거야? 야, 해주면 아니야, 부탁. 알았어, 알았어. 야, 형이 부탁할 건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진짜. 알았어, 알았어. 기웅아. 알았어, 형 진짜 부탁할 알았어. 건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약간 살기 느낀 거 알지, 지금? 어. 준이 형 잘 돼요? 끝났어. 오. 야, 엄청 팔팔 끓고 있다. 빨리 넣어야겠다. 팔팔 끓어요? 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아, 겁나 뜨거워. 얘 넣을 거지? 어, 알았어. 네, 네. 두부 좀 나중에 제일 넣으려고요. 야, 팍팍 넣어. 아, 이제 고추장이랑 쌈장을 좀 넣어야죠. 그래야 색깔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형 쌈장을 딱 넣으면 또 기가 막힌 또. 그래? 원래 쌈장이 좀 들어가줘야 돼. 아, 이제 색깔 나네. 아, 이제 나온다. 어때요? 어때요? 됐어요. 끓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